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마음먹으며 어렵고 힘들 때 힘들수록 더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.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. 꼭 필요한 사람, 내 의로, 내 자랑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비록 제 자신이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실망치 않겠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일, 주의 사랑의 섬김, 복음 전함,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와 중보 기도 등 생각해보니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생각해봅니다. 풍성한 결실의 가을에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지인들에게 무난 인사하며 권면하고 전도 물품을 오늘은 가방에 넣고 늘 보던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달하겠습니다. 세상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펙을 쌓습니다. 그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해봅니다. 다비다가 지금은 천국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나의 주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. 다비다가 과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갔듯이 나도 내 삶을 통하여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나눔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.